2007년 1월 애플의 아이폰이 등장하고 전 세계는 그야말로 스마트폰 열풍에 휩싸였죠. 하지만 기름값에 의해서 통신요금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계속 올라가는 통신비도 큰 문제입니다. 가계 통신비 부담은 더욱더 늘어났어요. 결국 정부가 나서서 MVNO, 즉 알뜰폰 정책을 본격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사실 알뜰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 아직 많죠. 그냥 저렴한 단말기 아닌가 하고 오해도 하고요. 이 알뜰폰 사업자가 제공하는 건 다름 아닌 서비스입니다. MVNO는 이통 3사에게 통신망을 도매가로 빌리는데요. 따로 망을 관리하거나 유지하거나 투자하는 비용이 안 드니까 더 저렴한 가격으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장이 곧 많이 변할 것 같아요. 바로 통신사가 아닌 금융사가 시장에 진출했거든요. 다른 이동통신사에 비해서 약 67%나 저렴한 아주 공격적인 요금제를 도입했고요. 알뜰폰 시장에서는 최초로 5G 서비스가 나오기도 한데요. 모두가 깜짝 놀랐는데 특이하게도 사업자는 이것으로 수익을 볼 생각이 없다라고 밝혀서 더욱더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기술과의 융합을 갈망하는 금융사들이 있습니다. 사실 스마트폰, 현재 우리 생활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모바일을 통한 금융거래도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금융사가 디지털 영역에 집중하는 이유, 바로 이건데요. 금융사는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더 경쟁력 있는 플랫폼이 되고 싶은 거예요. 또 오픈뱅킹이라는 미래의 금융에서 통신과 융합이라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모바일 플랫폼에서의 영향력도 확대하고요. 본업 고객도 유치할 수 있으니까 이 움직임 어쩌면 당연한 것도 같아요. 최근 알뜰폰 가입자가 떨어진다, 시장 침체기다 라는 말이 많았는데요. 파격 조건을 내세우며 선두로 나선 이 금융사, 과연 선을 넘나들며 시장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